3단은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체가 무엇일까요? 매체는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뭐 종이, 신문 같은 인쇄 매체도 있고요. 그리고 TV,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도 있고, 인터넷 매체도 있고, 내 얘기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전하는 수단이 되는 게 매체입니다. 자, 매체의 표현 방법은 인쇄 매체 같은 거는 사진, 문구 이런 거겠지, 그지? 어휘나 문장뿐 아니라 이렇게 글로 된 것뿐만 아니라 도표, 그림, 사진 등과 같은 시각 자료하고 요즘은 인터넷 매체는 동영상 자료도 보내지, 그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표현할 수 있고, 인쇄 매체는 우리 신문, 잡지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보통 어떻게 글자, 문구나 사진이지. 주로 시각 자료고, 인터넷 매체는 다 돼요. 문자도 되고요. 눈으로 보는 시각 자료도 되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것을 보낼 수 있는 게 인터넷 매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하냐면, 각 매체의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 이런 각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용 방법,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표현에 담긴 생산자는 이 글을 쓴 사람, 이걸 만든 사람이지. 만든 사람이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냥 파악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야. 적절성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이 내용 보니까 나는 공감이 가. 나는 같다고 생각해. 이건 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해. 이렇게 비판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인터넷 매체 어떻게 있냐? 우리 온라인 대화, 톡 주고받는 거 있지. 온라인 대화, 블로그와 그 댓글, 블로그에 글 보고 밑에 댓글 다는 거. 그리고 전자우편. 메일 주고받는 거, 문자 메시지, 이런 게다 인터넷 매체의 종류입니다. 그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은 어떤 게 있을까? 일단 그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면 바로 받지, 그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간, 장소, 제약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괜찮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보낼 수 있다, 그지? 시간, 장소, 제약 있다, 없다, 없다. 1대1 되고요. 1대 다 여러 명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음성, 사진, 동영상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정보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인터넷 매체의 특징인데, 그러면 잘 이용하면 좋겠지.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이버 불링. 불링은요, 괴롭히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 이거 사이버에서, 인터넷상에서 괴롭히는 걸 얘기하겠지, 그지?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이라든지 집단 따돌림 등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걸 사이버 불링이라고 그러고요. 어떻게 하냐? 악의적 댓글 달거나, 신상을 틀거나, 메신저 감호, 이런 것들로, 자, 괴롭힙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흑역사 같은 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찍은 사진, 이런 걸 갖다가 보내거나, 이런 동영상을 유포하면 사이버 불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알아야겠지. 이게 사이버 불링이 사회적 병폐이자 범죄임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교육을 해야 되겠지. 이제 교육 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그리고 또 강력한 건 뭐야?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거겠지. 법과 제도 측면에서 처벌을 강화하면 사이버 불링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 보자. 우리 게시판에 붙은 광고문이래. 그럼 요건 무슨 매체일까? 인쇄 매체겠지. 인쇄 매체를 통해서, 자, 그 광고문의 표현 방법, 그리고 의도가 뭔지, 우리가 사용자가 왜 이런 글 만들었는지 그 의도를 봐야겠지. 자, 지금 서로 어깨를 잡고 있고 핸드폰을 잡고 있네, 그지?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비슷한 문구, 반복, 무슨 법, 대꾸법 사용했다.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한 대꾸법을 사용했고, 그게 학대해 볼게요. 혹시 당신도 하루 종일 뭘 스마트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냐고. 어쩌면 우리는 스마트폰에 잡혀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스마트폰에 잡혀 있는 게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도 스마트폰보다 당신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아보세요. 스마트폰 잡지 말고 가족의 손을 잡아라. 자, 비슷한 문장을 나열했다, 그지? 문장을 나열하여 질문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지.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사진이 들어가 있다. 전화하고 자는 거. 스마트폰 그만 사용해지, 그지?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제작 의도가, 자, 뭐일지 뭘까요? 그리고 표현 방법은 광고문의 의도를 잘 드러내는데 적합한가? 제작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스마트폰 좀 그만해. 이거잖아, 그지? 그리고 인상 깊은 광고 문구. 잡고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까? 그지? 그게 문구하고, 사진이 적절하지. 그지? 잘 드러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광고문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는, 일단 사진은요,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어 광고 문구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해주고, 그런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뭐의 방식으로, 대꾸의 형식으로 제시해서 인상 깊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자, 블로그의 언론글이야. 블로그는 뭐니? 인터넷 매체지. 인터넷 매체고요. 자, 이 글에 사용된 표현 방법 보고요. 의도 또 평가해 봅시다. 안과 전문의가 쉽게 풀이한 건강 상식. 스마트폰이 젊은 노안을 부른다. 자, 노안. 스마트폰 노안이라 무엇인가? 첫 번째 거. 젊은 노안 해가지고 봐. 그림도 이거 시각자료 제시되어 있지. 시각자료 제시되어 있고. 노안이요. 자,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거 말이에요? 전 겨우 중학생인걸요. 이거 지금 화제를 제시했지. 화제가 뭐야? 이야기거리지. 이야기거리가 뭐니? 스마트폰 노안이다, 그지? 중학생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중학생의 말을 인용해서 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노안에 대해.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지는 거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반응처럼 노화는 무엇이다? 이거 뭐니? 정의지, 그지? 노화는 노화현상의 하나로 나이 먹으면서 가까운 곳에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정세를 말한다. 이건 노안의 개념을 얘기하고 정의의 방법으로 얘기했지.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증상을 겪는 젊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을 중심으로 신종 노안을 겪는 사람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해가지고, 여기, 이거 젊은 세대가, 여기에 젊은 세대가 신종 노안. 노안을 겪는 이유가 뭐야? 많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가의존 위험군. 자, 청소년의 스마트폰 가의존 위험군 비율이 다른 세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 이거는 뭘로 보여줬냐면, 이렇게 밑에 그림으로 청소년들이 이렇게 한눈에 딱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아 스마트폰 노화는 청소년들도 위협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빨간색이요. 빨간색 딱돼 있지, 그지? 빨간색이 고위험.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 다음,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첫째, 환자 대부분이 한창 나이이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는 눈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노안의 정상을 자각하지,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 그래서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둘째는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합병증이 뒤따르기도 한대요. 어떤 합병증이 있나? 지금 첫 번째는요, 노안을 자각하지 못해. 얘들이 젊기 때문에. 그다음에 합병증은요, 스마트폰 노안으로 눈 주변의 근육이 손상되면 어깨에 이어지는 신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어깨와 목에 통증이 생기고 주변이 딱딱해져 가지고 걸려가지고 시큰거린대. 우리 거북목 증후군이 걸릴 수도 있고 두통 및 만성 피로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대요. 합병증이 뒤따른다. 그리고 영상 자료가 나왔어 봐. 시각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 다 같이 되지, 그지? 영상 자료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지, 그지? 그 다음 갈게요. 자, 나도 스마트폰 노안일까 해가지고 지금 뭐야? 증언표가 나와 있어. 스마트폰 노안은 위험한 질환이므로 될수 있는 대로 빨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혹시 나도 스마트폰 노안은 아닌지 아래 검사표로 진단해보자 해가지고 증언표를 활용해서 점검표를 활용하여 블로그를 읽는 사람이 자신의 눈 건강을 돌아보게 자신의 눈 건강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점검표가 있고 니네들 몇개 나오는지 한번 해봐. 자신이 이 항목 중세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노안일 가능성이 많대. 이를 일시적인 정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왜 합병증이 따라오잖아, 그렇지? 자신이 스마트폰 노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 노안이 아니라면 우리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다음 글에서 스마트폰 노안의 치료와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치료법과 예방법 가르쳐 줄게. 이거 다음에 연재할 내용이지. 다음에 연재할 내용이고요. 이 글에서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스마트폰을 잘못 사용하는 습관만 고친다면 스마트폰이 주는 혜택이 얼마든지 많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누릴 수 있다. 자, 이렇게 댓글을, 아니, 블로그에 옮기니까 밑에 댓글이 막 달렸어요. 이것도 인터넷 매체의 특징이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고요. 실시간 소통에다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글쓴 사람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쌍방향 소통이지, 그지? 서로 주고받잖아, 그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인터넷 매체는, 그리고 뭐, 눈사람은 스마트폰이 유용한 점도 많으니,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즐겁게 살게. 유용한 내용 고마워요. 스마트폰 노안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스마트폰이 좋아. 저는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예방법 다음 글에 연재되지, 그지? 정말 궁금해요.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올린 블로그에 다른 내용들도 있지, 그지? 자. 소제목별로 보면 젊은 노안. 젊은 노안이 뭔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노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 노안의 위험성. 젊은 세대라 자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기 쉽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합병증 있지. 거북목 증후군 같은 합병증이 뒤따르기도 한다. 나도 스마트폰 노안일까?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수 있는 목록이 들어가 있었다, 그지? 그리고 자, 표현 방법 볼게. 처음에
스마트폰 과하게 사용하면 눈이 나빠진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예. 과하게 사용해가지고 눈이 나빠진 사람을 그림으로 시각적 자료를 제시했다, 그지? 그리고 글쓴이 의도가 뭐야? 시각적으로 보여줘가지고 읽는이의 흥미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군이 가장 위험하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 의존 비율이 높음을 이것도 뭘로? 그래프로, 시각 자료로 보여줬지, 그지? 청소년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그지? 과학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그 원인을 뭘로 보여주고 있다? 동영상으로 보여줘가지고, 바로 링크 걸어놓은 거야. 전문적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줘.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뭐도 신뢰도로 높이고 있다. 이해도 돕고 신뢰도도 높이고 있다. 이 글을 예상 독자가 청소년이라고 할 때, 이 글을 블로그에 쓴 까닭이 왜 블로그에 썼을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은 뭐 신문을 본다든지 잡지를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 동영상을 쉽게 찾아볼 거 아니야, 그지?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블로그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블로그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곡 보면, 자, 글쓴이가 말하려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눈이 어질어질하는 그 시각 자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한다는 것은 그래프로, 그리고 전문가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한 걸 동영상으로, 그래서 이해를 돕고 신뢰도도 높이고, 그다음에 글쓴이가 블로그를 활용한 까닭은 글을 때 자유롭게 올릴 수 있지.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읽는이가 글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문자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올릴 수 있지, 그지? 다양한 자료를 올릴 수 있고, 네, 글쓴 입장에서는 글을 편하게 연재할 수 있고,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이 인터넷은 쉽게 접근하잖아, 그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전문적인 내용을 읽는이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학습 볼게. 우리 카드 누수가 나와요. 자,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룬 카드 누수야. 카드 뉴스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러한 표현을 활용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읽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10대 모델 키아라 나스티는 옷이 천박하다는 비난을 비롯하여 수많은 증오 메시지를 누리소통망에서 받았어.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글을 모아가지고 이 자기를 비난하는 그 글을 모아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로 착 인쇄한 거야. 인쇄하고 이거 막 니네들이 보내는 댓글은 쓰레기다. 이거지, 그지? 자, 누리소통망에 올렸어.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격을 가한 거야. 키아라의 사례처럼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이걸 갖다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뭐라고요?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야. 우리나라에서도 악의적 댓글 달기, 신상 틀기, 메신저 감옥 등이 매번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경찰청 통계가 나왔다. 통계에 보면 2016년 가상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모욕 범죄가 1만 4천 건. 우와, 엄청 많지, 그지? 2016년인데. 지금 더 많아졌을 거야, 아마. 여기에 가상 공간 따돌림 등을 더하면 그 피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돼. 대학생 땡땡씨는 누리소통망에 남긴 글이 논란이 돼가지고 사이버 불링을 당했는데, 한번 퍼진 글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돼가지고 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야. 개인정보가 알려지자 학교에서도 괴롭히는 사람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 그냥 가상 공간에서뿐만 아니고 실제 이제 우리 실제로 이어진 거야. 이 때문에 2년간 휴학했대. 자, 가상 공간은 익명성 봐. 익명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은 이렇게 다 가려져 안 보여. 안 보이고 여기 수근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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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기 말상자가 보이지, 그지?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장난이나 했던 사람은 그냥 장난이었어. 재밌잖아. 이렇게 놀이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많아. 이것 봐, 엄청 웃김. 부탁이야, 제발 하지 마. 이상하게 나왔단 말이야. 완전 흑역사이면서 이렇게 봐. 상대방의 엽사, 엽기적인 사진을 갖다가 올리는 거야.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거, 이것도 사이버 불링에 해당된다. 당하는 사람이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호소해. 그런데 하는 사람은 키보드 몇번 두드리면 재밌잖아 이러면서 재미를 하는 거야. 자,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 닦으세요. 키아라 라스트의 일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이버 불링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폭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 누스지, 그지? 자, 보자. 밑에 카드 누스에 담긴 정보 정리해보고 깨달은 내용 볼게요. 이탈리아의 한 모델이요.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침을 가했지. 사이버 불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이고,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사람은 일상이 무너지는 큰 고통을 받고요. 가벼운 장난으로 한내 행동이 상대에게 큰 고통을 줄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이용해가지고 막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있지. 그지? 비난하는 듯 하는 손모양하고 그 안에 아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 의도는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밑에는 익명성이지, 그지? 얼굴은 가리고 수근수근하는 글 상자만. 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얼굴을 상자로 가리고 익명성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익명성, 밑에 익명성 적는 칸이 있다. 자, 대화 상황을 그 위에 제시합니다.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 공간에서 그 특성을 악용해가지고 막 아무 말이라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에고야. 그리고, 자,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 닦으세요. 키아라 라스트의 일침을 되새겨 봅니다. 문장, 글을 제시하는데, 글자 크기 봐.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 닦으세요 하고, 키아라 라스트의 일침을 되새겨 봅니다. 글자 크기 다르고, 글자의 모양, 형태도 다르지, 그지? 글자 모양과 굵기를 달리해서 변화를 주었고, 그러면서 핵심 내용을 강조하고, 인상, 을 강하게 남기려고 한 의도입니다. 자, 카드 루스. 이거 지금 카드 루스야. 카드 루스란 뭐냐면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루스고, 스크롤 바를 내리며 읽어야 하는 장문의 기사 대신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 사진 한장한장 넘겨가면서 보는 거야. 보는 거니까 화면을 옆으로 밀어보는 것도, 옆으로 밀어보는 것이 특징이고, 자, 맞춤형 뉴스라고 할수 있어. 네모에, 디귿에 뭐가 들어갈까요? 누리소통망에서 쉽게 볼수 있는 장점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 언론사가 지금 경쟁적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대. 자, 이거는 지금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을 전달하고, 있는 카드 뉴스지, 그지? 인터넷 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카드 뉴스는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므로 카드 뉴스의 예상 독자는 젊은 층일 것이야. 글쓴이는 이동통신 맞춤형 뉴스인 카드 뉴스를 활용해요. 사이버 불링 하지 말라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축 파일. 자, 스마트폰 중독 경고 광고문은 서로 스마트폰과 사람이 서로 잡고 있는 사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두 응원문을 대꾸 형식으로 제시해서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지. 스마트폰은 블로그야. 블로그고 얘는 광고문. 그냥 시각 매체지, 그지? 자, 그림은요, 글쓴이가 말하려고 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막 눈이 아파가지고 어질어질한 거. 그래서 1년이 흥미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왔지. 그래프는 청소년이 가장 스마트폰 의존이 높다는 거. 통계 자료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고, 동영상은 전문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시해가지고, 그래프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걸 강조해주고, 동영상은 이해를 돕고요, 신뢰도도 높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노안은 블로그에 올라왔지. 블로그는 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인터넷이 있으면 어디든지 올리고 보고 하는 거다 됩니다. 그리고 문자, 사진, 동영상 다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글을 편하게 쓸수 있고, 특히 스마트폰 노화는 청소년들이 보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인터넷 환경이 되면 어디든지 어디서나 볼수 있는 블로그에 옮긴 거고, 동영상은 전문적인 내용 이해되고 신뢰도도 높이고, 카드뉴스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로 간략하게 만든 뉴스고, 이동통신 맞춤형 뉴스고, 짧은 글에 여러 장 사진을 얹어 제시하는 형식이고, 화면을 옆으로 밀어보는 방식이고, 젊은 층 사이에서 쉽게 볼수 있어 인기가 높다는 거. 사이버불링 하면 안 되지, 그지? 두세 문장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글자 모양과 굵게 달리했었지, 그지? 내용을 압축하여 핵심을 강조하고, 을른이에게 인상을 강하게 남깁니다. 그리고 그림과 사진은 특정 장면을 확대하고, 실제 인물 사진, 이탈리아 모델 제시했고, 그림으로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려는 의도입니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뒤에 문제 다 풀어봅시다.